등박스 페인트 칠했습니다. 칠한 재료는 하이솔 방광. 현관문 똑같이 페인트 칠했습니다. 칠한 재료는 하이솔 방광. 자단기함 페인트 칠했습니다. 칠한 페인트는 똑같이 하이솔 방광. 방문칠 페인트 칠했습니다. 똑같이 칠한 페인트는 하이솔 방광. 이렇게 문에 홀이 있죠.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메이플 진한 갈색이었습니다. 이거를 하얗게 칠했습니다. 원래 문 컬러입니다. 문에 이렇게 골이 있었고 골에 이렇게 진한 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필름일까요? 아니면 무늬목일까요? 뭘까요? 대다수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늬목입니다. 무늬목을 입히고 위에다가 UV 코팅을 한 겁니다. 공장에서 이걸 구워 나온 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에도 컬러가 이런 식으로 진한 색과 이 색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얗게 칠한 겁니다. 하얗게 이렇게 칠했습니다. 문턱도 버티 잡아서 깨끗하게 마감 처리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문, 갤러리가 달려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지금 완성된 문이 아닙니다. 완성칠이 아니고 지금은 접착제 프라이머만 칠해놓은 상태입니다. 접착제 프라이머는 하이솔 서페이샤. 서페이샤를 이용해서 칠을 한 겁니다. 전방에 보이는 아파트의 맞춤형 붙박이장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자리. 예. 꽤 큰 붙박이장입니다. 이것도 지금 프라이머를 입혀놓은 상태입니다. 프라이머를 얘는 조금 많이 입히고 이빨이 갈아냈습니다. 얘는 가구이기 때문에 가구칠하는 방식으로 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포도 굉장히 고운 거 320방 사포로다가 사포질을 한 겁니다. 저 방문들은 보통 220방으로 사포질을 합니다. 얘는 320방. 왜 320방을 하냐? 그러면 칠을 했을 때 칠이 올라가는 칠살이가 아주 곱게 맺힙니다. 지금 서페이셔만 칠했는데도 프라이머가 아주 곱습니다. 거의 마감 칠과 흡사합니다. 이 상태로 마감을 하게 되면 흔히 이야기하는 수입품 무광 페인트와 똑같습니다. 마감입니다. 수입품으로 따지면. 하지만 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칠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데 손때가 탑니다. 왜냐하면 이런 손잡이들도 이런 신주 같은 계열들도 오래되면 손때에 의해서 많이 변색되고 긁히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문이 오죽하겠습니까? 더 많이 때가 타죠. 그래서 이런 가구에는 장롱이라든지 콘솔이라든지 이미지얼이라든지 이런 부속 가구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장롱에 친환경 페인트를 거의 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광 페인트를 칠하면 안 됩니다. 친환경 페인트를 칠했을 때는 꼭 위에다가 유광 코팅제를 한 번 더 코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광 코팅하려면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조그만 티끌 하나 같아도 전부 다 유광을 발랐으면 다 표시가 납니다. 수입품이 칠하기 제일 쉬운 이유는 광이 없다는 거예요. 광이 없으면 시각적으로 착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상태 프라이머는 광이 없는 겁니다. 광이 없으니까 무지하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창문도 이렇게 비닐 모양하고 전부 다 프라이머 칠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에는 이렇게 원래 갈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 칠해놓고 이제 본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칠을 하겠습니다. 본칠에 사용하는 칠은 누룩 페인트에서 나오는 하이락 플러스 G30 페인트. 여기서는 일반 G30 페인트를 쓰는 게 아니라 조색용 P 베이스를 씁니다.
조색용 페인트가 일반 페인트 도료보다 더 질이 곱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을 타서 잉크를 혼합하기 때문에 페인트 도료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색용 도료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작은 방에 있는 창문, 안방에 있는 창문을 옮겨놨습니다. 칠을 시작합니다. 스프레이가 이제. 이런 하단부 밑에도 꼼꼼하게 칠을 해줘야 됩니다. 몰딩. 창문.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깨끗하게 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칠을 하겠습니다. 지금 완성된 칠과 서페셔만 칠한 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광이 없죠? 얘는 광이 있습니다. 칠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